선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남자 국가대표 먼저 첫 번째 선수 1번자 임동현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동산의 아테올림픽 2008년 베이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번에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국내 최초로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남자 국가대표 김범민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선발에서 2위를 했고요. 그리고 유니버셜대 2017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남자 국가대표 마지막 3번 오지혁 선수입니다. 오지혁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2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위를 선발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양국 여자 국가대표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주자죠. 이성진 선수입니다. 아테올림픽 단체 1위 대2 그리고 아테올림픽 월드컵 1차대 단체 1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미모의 국가대표 김우배 선수입니다. 예, 세계 신기록 국가대표 국가대표 버살빅 1위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여자 국가대표님 3번 주자 최현주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순번대로 한 발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임동현 선수가 먼저 가고요. 경기장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도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선수들 때 긴장할 수 있도록 에펜도 크게 해주시고 잠시 후에 또 멋진 경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상파 TV 유원의 아나운서 이은두입니다. 오늘 목동구장에서 시구하게 됐는데요. 일단 넥센이 얼마 전에 최다 연승 8연승 기록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넥센 마운드에서 직접 서서 응원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 설레고 기쁘고요. 항상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마운드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닐 것 같아서 멋지게 넥센에 힘을 보내면서 공 던지고 싶습니다.
넥센 팬분들 그 지난 시즌에 많이 안타깝고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에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많은 응원 보내시고요.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파이팅!